네, 월요일 밤의 타로센터 빈드레스를 찾으신 아주 멋진 분들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채영 씨, 그리고 장수경 씨, 황현희 씨, 브라이언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금발이 너무해. 네, 금발이 너무해. 엘탄 씨. 예. 저분 뭐 하는 분 같으세요? 배우 아니에요? 배우. 반갑습니다. 느끼하세요. 진짜 반가운 거예요. 그래요? 네, 저 정도 표정이면 굉장히 반갑게 하시고. 그렇구나. 혹시 도미니크 씨? 네. 나중에 한번 뮤지컬 한번 보러 가세요. 정말 멋. 뮤지컬 너무 좋아하고, 근데 보고 나서 항상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뮤지컬 볼 때마다 진짜 달려가고 싶어요, 위에. 지금 연극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같이 한번 해요, 나중에. 좋죠. 제가 금발 너무해 할게요. 오늘 브라이언 씨를 만나고 싶었던 분, 정말 좋아하는 분, 우리 마리안 씨. 아, 진짜요? 팬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음 주 기대돼요. 앨범 있으니까. 브라이언 노래 아는 거 있어요? 네, 다 알아요. 어떤 노래? You are my angel. 진짜 팬이에요. 사실은 저도 팬이에요. 팬이에요? 네. 정말? 정말이에요. 지금 막 얼굴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진짜요.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m missing you.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2009년 미녀들의 수다 연말기에 미남 미녀들의 한국의 진정한 명품 찾기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것이 명품이다 해서 지난주에 그 바닥에 앉아서 그 효도 의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방바닥을 닦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네,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너무 놀랬다 막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마리아 씨, 한국에 있는 의자죠? 네, 한국만. 독일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언제 쓰는 물건? 남이 내 욕할 때. 남이 내 욕할 때 쓴다? 물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이 내 욕할 때 쓴다. 황현희 씨. 예. 남이 내 욕할 때 쓰는 거? 핸드폰? 휴대폰? 휴대전화. 예. 최수경 씨. 헤드폰? 이어폰으로 꼭 안 들으려고. 아, 남이 내 욕할 때 이걸 껴놓는다? MP3 같은 거. 아, 그러네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장점은? 연인 사이 필수품. 연인 사이 필수품. 휴대전화 할 수도 있겠네, 진짜. 남이 내 욕할 때. 자, 그러게. 특징은요? 휴대 간편. 휴대전화 같은데. 그러게. 주의사항은? 주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 독일에 휴대전화가 없나요? 있어요. 독일이 좀 더 발전하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귀이개입니다. 귀이개. 아니, 이게 왜 한국의 명품이죠? 아니, 그게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나도 한번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왕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전통 명품이에요. 한국 전통 명품이에요. 그 깨끗한 것보다 그 관계 진화할 수 있는 거 더 중요해요.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남자친구 아니면 엄마 아기한테 이렇게 하면 뭐 진화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되는구나. 네. 약간 그런 거죠. 원숭이가 서로 이 잡아주듯이. 그러네요. 사랑하는 사람 좀 드릴 파주면 돼요. 마리아 씨, 프랑스에 이거 있을까요? 안 써요. 이건 너무 위험해서 의사들이 잘 안 했다. 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하지 마. 다라르 씨, 캐나다에는요?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사람들 안 해요. 우리 생각은 새로운 비법이 생기면 그 오래된 비법이 자연스럽게 밀어내서 그런 귀를 팔 필요가 없고. 그리고 프랑스랑 비슷하게 그거는 물 있어요. 워터? 이렇게 어떻게 뭘로 한다고요? 하면 나간다고? 네. 이런 약이 있대요.
양국에 산. 그 액체를 넣어서 뺀다고요? 어, 크리스티나 씨. 저도 처음에 한국에 올 때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보면 이거 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했다가 아, 아마 다이어트 있는 사람들이 커피 먹을 때 소금, 아니요, 솔탄 조금만 넣고 싶으면 이거 넣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스푼, 구이 스푼 가지고 왔어요. 구이 스푼. 구이 스푼, 구이 스푼. 제가 우리 남편이 구이 안에 보고 이거 쭉쭉 해봤어요. 네. 쭉쭉. 세상에. 진짜 노란색 그 먼지 쭉 나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예. 왜냐면 원래 그 서양 사람들이 그 구이 안에 조금 물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쭉쭉 가게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들어가도 먼지 안 나와요. 그래요? 어, 많이 놀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하고 우리 남편이 구이 깨끗해졌어요. 이거 귀 스푼. 네. 귀 스푼. 캐나다에서 원래 그거 뭐라고 하죠? 그 긴 거 귓부분 하얀색 그거 쓰는데 이건 안 된다고 이것도 얘기죠. 왜냐하면 뱉는 거보다 민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귀 안에 계속 들어가잖아. 그 다음 막힐 수도 있어요. 우리 언니 지난번 막 다 막혔어요. 남의 회사 가야 되는데 엄청 그 까만색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건으로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차라리 이거 베는 거니까 날지도 몰라요. 그래요? 미리아 씨. 저도 되게 신기한 거는 한국 면봉은 너무 작아서 진짜 깊게 들어가는데 독일 면봉 커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아, 독일 면봉 커요? 네. 얼마나 돼요? 커요, 면봉? 귀가 마이크만 한 거 어, 예전 한 5년 전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한쪽 귀가. 그래서 병원 가보니 그걸 물어보니까 면봉을 사용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의사님께서. 네. 그래서 예, 사용하는데 그 면봉에서 그 면 가루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간대요. 아, 네. 와, 진짜. 근데 그걸 20년 동안 그거 쓰다 보니까 그게 찬 거예요, 귀에. 누적돼서. 네. 어머. 근데 아까 도미니크 말한 것처럼 빼니까 까만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와, 아빠는 세상 다 들린대, 다. 진짜로. 그동안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진짜 멀리 있는 사람도 말하는 것까지 다 들린다 하나네. 와. 야, 새 인생이 열리신 거네요. 그렇죠. 글립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뭐 본 적도 없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요. 많은 도움. 그냥 우리 가족 경우에는 엄마가 뭐 옷이 만들다가 그 비닐로 바늘로 그냥 이렇게 조금 쓰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야당쳤어요. 바늘로. 네. 오, 바늘로 어떻게? 와. 일본은 이거 쓰지 않을까요? 네, 일본은 그거 만드는 달인이 있는데. 달인이 있어요? 네. 달인이 있는데 비싼 거는 3만 원 정도 또 위에 또 있어요. 아, 이 명품을 또 만드는 분이 있군요. 각도, 잘록함도. 자세하게 만들고. 그래요? 어. 중국도 있지 않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전자귀계도 있어요. 전자? 아. 전자귀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치사처럼 생기고 아, 진동되고 그리고 아. 들어가서 시작하고 먹었어요. 먹어요? 흡수? 아, 자동으로 빨아들이듯이 청소기처럼. 심어요? 이렇게. 아하, 정수기처럼. 아, 정수기처럼. 아, 정수기 같이. 다 중요한 것도 같이 다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예. 어, 써본 적 있어요? 예, 써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달리 좀 뭐랄까 그냥 집에서만. 샤워하고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연인들 사이에 학교에서 벤치 누우면서 이렇게 해주고. 조스틴. 예. 뭐 처음 왔을 때 뭐 친구 집에 가는데 아 거기 가서 뭐 어떤 할머니가 그 손자 귀를 그냥 파주는 걸 봤어요. 응. 근데 뭐 처음 왔을 때 뭐 하고 있나? 근데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그 뭐 그냥 귀에 수술하는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 귀 수술.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뭐, 좀 위험한 한국 같았어요. 그치. 그때는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 그 뭐 그거 그 뭐 뭐라고 했지? 그
귀팝? 아, 예, 귀팝. 예, 귀팝. 아, 그 말 좀 안 좋아요. 그냥 듣고 뭐 상상하면 그런 거 그냥 보기 안 좋아요. 그래요, 귀팝. 대빈도 처음에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네. 한번 해줘 볼까요? 괜찮아요. 네? 깨끗해요. 아, 네? 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네. 할머니 할 줄 그냥 그래요. 저스틴이 한번 해줘 보세요. 무한하다. 내가 싸움한 거 아니야?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아이고. 어, 약간 고개를 더 쳐요. 죄송합니다. 미리 싸고 했죠. 무서워 표정이 지금. 안 돼. 소녀씨 해드릴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염해요. 해드릴게요. 왜요? 밥 좀. 아니요. 왜요? 이거 입만 하고 나온 거 아닌가? 위험한다고 생각해요. 아, 위험하다 생각해? 네. 그럴 때도 다 죽어요. 뒷바퀴에 쌀이 나. 저도 위험해 생각했어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예. 난생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오. 그렇게 자꾸 하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아니, 안전하지. 진짜 혼자 해보세요. 혼자 해보세요. 안 하세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본 적이 없네요. 되게 웃기게 어색하다. 이거 도쿄에서 의사 선생님만 쓰는 건데요? 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만 네. 할 수 있다? 이거 잘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슈샨 씨.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 귀를 이렇게 그냥 닦아야지 다른 사람 하는 거 좀 징그러워요. 그래요? 예. 남편이한테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 남편에게. 물핀으로 닦아서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 남편이한테 이거 잘해주면 남편이가 자기 소리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진짜요? 깨끗한 것보다 진짜 그 그냥 관계 뭐 중요해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 맞아요. 아, 이것을 만약에 독일에 가져간다면? 네. 아마도 사람 처음 웃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한번 하면 괜찮아요. 그래요? 안 아파요. 미국에 가져가면 잘 될까요? 아니요. 새로 된 것이 뭐 위험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바를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아 가족끼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거예요? 네. 그래요. 혹시 엘탄 씨 이거 앞으로 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없어요. 예. 절대로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없어요. 네. 이 기계가 한국의 명품이었다. 라고 예 우리 마리아 씨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자주 깊게 하면은 중이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천천히 거통을 살짝 하는 정도가 좋대요. 자 이제 한국의 명품 찾기 대빈 씨 과연 이 물건의 장점이 뭔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장점 하나 절대 이루 버리지 않는다. 장점 둘 안 되는 게 없다. 장점 셋. 돈이 필요 없다. 장점 넷. 서울 시내 어디든 다닐 수 있다. 안드루 씨. 뭔지 모르는데 제가 유부남이니까 그 세 번째 돈이 필요 없는 거 마음에 들어요. 뭐? 브라이언 씨. 교통카드 같은 거? 교통카드. 네. 일리가 있네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돈 없을 때 그냥 택시 할 때 이거 보시면 되고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아우 지금 교통카드로. 대비 씨가 생각하는 한국의 명품. 오.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인데 휴대폰에 걸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아직도 통전을 무슨 기계에 넣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이걸로 그냥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버스 예 이렇게도 아 이게 그렇게 신기했다. 혹시 이거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네 도미니크 씨 지금 핸드폰에 도미니크 씨 가지고 있고 짜바리 씨 거는 초콜릿 같다 미키 마우스
아, 인형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악내 씨. 검정색. 어떤 거예요? 그게? 아, 그거? 네. 작은 거요? 슈샨 씨도? 저는 키스 초콜릿처럼 생겼어요. 아~ 초콜릿 모양으로 귀엽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써요? 아, 어떻게? 예. 자, 버스 탔어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거 지갑을 집에서 넣고 나갔는데 택시 타보니까 돈 없어가지고 택시 아저씨가 이거 교통카드로 내도 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감동스럽다. 교통카드로 택시비를 네. 낼 수 있다? 네. 아, 요즘에는 네. 아, 구세군 그 지하철에 자선금비 있죠. 네. 아, 교통카드로 돈 받기도 해요. 요즘. 맞아요. 네. 진짜? 네. 크리스마스 때 찍고 돈 줄 수 있어요. 와우. 우리 대학교 앞에 화장품도 쓸 수 살 수 있어요. 화장품이요? 네, 그 교통카드로 화장품 샀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사? 그래, 네, 네, 교통카드 작가들도 몰라. 리드기 다 있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도 아세요? 이걸로 화장품 살 수 있는 거? 처음 들어본 다는데 다. 불법 아닐까? 좀 배우세요, 배우세요. 엘탄 씨 써봤어요? 예, 써봤는데 이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불편하다? 예, 이거 길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짤랑짤랑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전화할 때는 여기 이거 불편하니까 지금 안 써요. 부딪히니까. 휴대전화에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부딪히는 예, 소리, 짤랑짤랑 소리 나가서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 아 그래도. 아, 걸었어요. 얘기할 때만 때려. 얘는 걸어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수정증 있는 거야. 아니, 길이요. 아니,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 흔드는 거 같은데요, 잠깐만. 계속 있잖아요. 좀 흔드시는 거 같은데. 아, 일부러 흔드는 거 같은데. 자, 통화를 하면서 춤을 춰. 역시 엘탄 씨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거 소리 안 나게 해야 돼. 카드 있잖아요. 지금 지갑 안에 넣고 이렇게 써요. 아 지갑 안에. 아 이거 쓰지 말고 카드 네. 써라. 네. 이거 뭐 하나 만드셨어요? 이게 불편하네. 근데 진짜 불편해요. 왜냐면 네. 카드 지갑에 있잖아요. 뱅크 카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찍으면 계속 안 돼요. 실수로 이게 안 돼요. 카드 한 장만 찍을 끝내야 돼요. 네. 카드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씨. 그리고 이거 깜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에다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교통카드 난 몇 번 깜빡했어요. 놓고 다니고. 도미닉 씨. 자주 카드면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빨래 해버리잖아요. 아.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도 놓으면 이제 뭐 큰 문제지만 원래 핸드폰 바지에 그렇게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무튼 엘탄 씨는 이거 별로예요. 예. 정말 불편해요. 그래요. 휴대폰 고리형 교통카드를 혹시 내 나라에 가져가면 이거 성공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있지 않을까요? 말레이시아는 없어요 아직까지.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말레이시아 다 그 대중교통이 개인 회사라서 그래서 개인 회사? 갈아탈 때 이런 거 다시 돈 내야 돼요. 아. 네. 지하철에서 버스 이렇게 갈아타는 거 없어요. 예. 사실 이거 우리나라도 뭐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예. 이거 캐나다 가져가면 어떨까요, 도미닉 씨? 좋은, 제가 뭐 퀘벡 간 지 좀 오래됐지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아직도 슬라이드 카드잖아요? 그 뱅크 카드처럼 근데 슬라이드 같은 거 가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2분 동안 이렇게 해야 되고 맞아요. 귀찮잖아요. 이거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뭐냐면은 우리 그 교통체도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표 사야 되는데 들어갈 때 어디 보여주거나 확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네. 아주 가끔 일주일 한 번 정도 누가 검사하러 와요. 그때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때 뭐 어디 내거나 보여주거나 그런 거 없어서 잘 안 되거든요. 엘탄 씨, 이거 터키 가져가면? 남자들 싫어하지만 여자한테
여자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있을 텐데 이거 예를 들어서 여자랑 전화할 때는 이렇게 전화하기는 싫으면 이거 싫은 아 미안해요 소리 안 들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예, 너무 있어요. 다른 터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우와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터키 남자들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이거는 안 만들지 마세요. 하지 마요 그냥. 네. 이거 안 되고 그만. 그만합시다 이거 시계. 시계로 만들고 시계. 아 시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거 터키에서 있어요. 시계를 시계로 만드는 거. 터키 있어요. 아 그거 있다고? 터키 있어요? 오 터키 있어요. 시계도 바꿔줘야 돼. 시계 있는 게. 시계에 뭐가 있다고? 교통카드가? 교통 말고 이렇게 편의점을 한 거 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편의점? 이렇게 아 편의점? 지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계산하고 안 하고. 아 터키 없어요. 터키 있어요. 에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럼 시계를 그 차고 다니라고요? 예 있어요. 아 있다고 해요. 아 보여줄게 진짜. 예, 진짜 꼭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아 웃겨. 예, 좋습니다. 그 아무튼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이시고요. 네, 네. 한국에 필수예요. 한국에서는 네. 생활하는데 필수 명품입니다. 다라 씨, 자, 다라 씨가 생각하는 한국의 명품. 이거는 여 안에 있는 거는 앞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기발한 거예요. 자, 다라 씨, 이 명품의 장점은? 장소, 부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오케이. 특징은? 화려한 색깔과 블링블링한 무늬. 밴쿠버 패션계의 새로운 트렌드 완성. 블링블링한 무늬.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일명 몸빼바지라고 하는 그 일바지, 예, 고무줄바지. 이게 일바지. 블링블링하다고요? 글립 씨, 이거 뭔지 알아요? 일바지? 할머니 바지. 할머니 바지. 네. 할머니 바지. 어, 이거 입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동문의 하숙집 할머니 할머니가 이 반지 매일 매일 입고 있어요. 하숙집. 하숙집 맞아요. 네네. 하지만 네.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르다. 네. 예. 아니 왜요? 짜베리하고 클리핀들도 할머니 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제 말은 이 트렌드가 우리한테 다시 왔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뭐 패션 트렌드는 좀 사라지다가 다시 복고로 돌아오다가 그 이것도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럼 다라 씨도 이거 입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진짜 자주 입어요. 밖에 나갔을 때도? 어, 장 보러 갈 때, 가끔은 한잔하러 갈 때도 입고. 한잔하러 갈 때? 진짜? 운동할 때 이거 입고 저랑 한번 클럽 가세요. 클럽도 될... 근데 이건 보통 포장마차 갈 때. 포장마차복이래. 포장마차. 저도 자주 입어요. 그냥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전송할 때 그거 입고 다녀요. 진짜? 집에서. 네. 진짜. 근데 아마 청소할 때 좋을 것 같아. 집에서. 집에서 청소할 때 편할 것이다. 청소를 많이 하죠. 네. 청소를 많이 하죠. 네.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저를 억압하는 청바지와 꽉 끼는 옷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느낌이야. 자유. 바로 이거. 자유의 느낌. 프리덤 있는 그냥 자유로운. 프리덤. 여성 해방을 여기서 느꼈다고요.
야, 심오한데요. 이름을 좀 바꿔도 괜찮겠다. 몸빼바지는 좀 그렇지. 뭐라고 불러요? 일본식 발음이. 자유바지 이런 걸로. 자유바지? 자유바지. 자유바지. 자유바지 괜찮네. 이거 일바지라고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바지는 그러는데 공줄바지, 일바지 그러는데 이건 자유바지다. 자, 이거 용도를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까? 꼭 바지로만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바지 쓸 때는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고. 그래, 그것도 괜찮다. 야, 역시 센스가. 아, 역시 이거, 있어요. 아, 괜찮네요. 예쁘다. 팔은 왜 이렇게 돼? 그래, 맞아요. 야! 누가? 어! 아니 이거 혼자 그러고 있어서 그렇지. 몇 명 같이 하면 걸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좋은데요? 네. 같이. 이거 좋다 진짜. 재밌다. 이번에 석유 많이 파세요. 이번에 많이 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석유 많이 팔러 왔습니다. 달란마컴. 어, 이거 좋은데요. 이거 부티가 나는데? 아, 너무. 이거 해보고 진짜. 싶어요? 아, 그래요? 어울릴 것 같은 거죠. 무슨 이집트의 왕 같아. 왕자 왕자. 진짜 아름다. 한채영 씨 변했군요. 어, 좋다. 야, 잠깐만요. 오, 이거 이쁘다 이쁘다. 어서 일어나 보세요. 이 색 괜찮아. 야, 이건 아이디어다. 뒷모습도 예뻐. 뒷모습도, 아, 뒷모습도 괜찮나요? 맞지. 예. 어, 진짜 아이디어다. 아니 이 바지는 안 되는 게 없네요. 진짜. 기분 좋아요, 마? 완전 좋아요, 지금. 이 생각은 못 했어요. 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거 홍보대사 해도 되겠어요? 네, 밴쿠버 가서 홍보하고 싶어요. 아마 1년, 2년 있다가 모든 밴쿠버 사람들이 이것을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소녀 씨,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죠? 어, 3개월. 3개월. 네. 예, 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3개월 생활하신 분이 추천한 명품입니다. 네. 먼저 주 재료는 찬밥. 장점. 입맛에 따라 요리할 수 있음. 특징은요? 밥은 아침 식사 대용, 저녁 야식에 최고. 자, 여기까지 보고 브라이언 씨 느낌에는 아, 이거일 것이다. 그 메이커 이름 말할 순 없지만 네?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그 밥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밥. 네. 아, 소녀 씨가 추천한 한국의 명품 바로 바로 이겁니다. 누룽지가 그렇게 좋아요? 따뜻해서 속에 편하고 좀 김치 먹을 때 입 냄새가 이상하는데 다른 한국 음식을 먹은 다음에 먹으면 더 시원해서. 예. 네. 아, 이거를 뜨거운 물에 끓인 걸 좋아하세요? 그거 그 국물 거 정말 반대해요. 왜요? 아니, 우리는 바삭바삭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왜 물에 젖은 밥을 먹는 거예요? 인간은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 아니면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왜 내가 밥 먹고 다른 방향으로 볼 때 그 거기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을 와서 나의 맛있는 밥에다가 물을 붓고 다 밥에 왜 물 말아 먹느냐? 이해 안 가요. 내가 열 가지 세고 더 구수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맛있어요. 진짜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밥이 더 맛있어요. 물에 젖어 가버리고 밥이 붉죠.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껴요? 사실 1차적으로 왜 아까 물 부은 누룽지가 좋으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음식들이 좀 자극적이고 맵잖아요. 네. 그걸 마지막에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수한 그 밥맛이 느껴지는 차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홍차 이런 거 따로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디저트거든요. 맞아. 그래서 구수하게 먹는 거예요. 그 맛은. 다라 씨 이제 알았어요? 이제 좀... 그래.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잠깐만 좀 알겠는데 예. 다른 사람은 내 밥 안에다가 물을 안 부었으면 좋겠어요. 안 물어보고 그런 누룽지 차 마시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다른 사람 안에 야. 내 밥에 근데 누군가 물을 부는 게 싫은 거예요. 네. 도민이 그치?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그때 이거 유행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조금 들리게 생겼어요. 좀 동그랗게. 캐나다에? 조금 더 많이 공기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애들이 수업 중에 많이 꺼내고 먹고 그리고 교수님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공간에 보여 이거.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칩보다. 근데 위에 바베큐 이런 거 파우더 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집에서 그 누룽지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그 누룽지 만들고 싶지 않지만 제가 그냥 열심히 그 밥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밥 만들고 있어서 그냥 거기 문을 열어보고 아이고 그거 밥 아니에요. 누룽지 나왔어요. 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시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너 놀랐어요. 이거 뭔데? 출시한 씨. 네. 아르메니아에 이거 없죠? 있어요. 누룽지 있어요. 집에서 밥을 만들 때 그냥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식당에 살 수 없어요. 그냥 집에서 좋아 그거 누룽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먹어요. 아르메니아에 밥 팔 때 방법이 한국이랑 비슷해요? 아니요. 우리 꼭 버터나 오일 하고 소금 넣고 끓여요. 버터나 오일 소금을 넣고 밥을 한다. 그래서 누룽지도 맛있어요. 말레이시아에 혹시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데 주로 버려요. 엘탄 씨랑 똑같이. 예, 왜 그러냐면 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탄 버려요. 거라고 생각한다? 예. 미리아 씨. 우리도 독일에서 디저트라서 우유밥 먹는데 이렇게 밥 우유로 끓여서 설탕도 넣고 그리고 뭐 과일이랑 같이 먹고 겨울에 좀 따뜻하게 먹으면 되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밥에다 흰 우유 그러면, 말아서 따뜻하게 진짜 대박 맛있어요. 와인하고 같이 해서 뭐 미국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 와서 뭐 그냥 뭐 밥 많이 만들고 뭐 항상 그 탄 밥을 뭐 낭비하지 않기 위해 뭐 김치찌개에 넣거나 아니면 라면에 넣으면 그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요. 예. 강추해요. 근데 라면에다가 이거 넣으면 더 이상 바삭바삭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대예요. 반대다. 예. 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어봐요. 자 이제 2009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예. 채영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를 앨범을 내주시는 우리 회사 사장님. 결과는 어땠나요? 네? 결과는? 결과 더 힘들게 됐어요. 네, 많이 죄송하죠. 새 앨범 네. 예,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예. 아니 다음에 할게요. 다음 앨범 나오면 아니 가수에게 홍보 네. 새 앨범을 내주는 우리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네, 예, 또 전해드립니다. 도미니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만나고 싶었던 사람? 전수견 씨 그 뭔가 뮤지컬 배우나 연극 배우가 좀 신비로움 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저 언니는 애도 낳고 그래도 계속 멋지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여성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네. 좋은 거예요. 네. 어쩐지 도미니크 씨가 왠지 저는 방송 보면서 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전수경 씨 앞에서 노래 조금만 한번 예, 패스를 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조금만.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나중에 또 전수경 씨가 밀어주는
뮤지컬 후배가 또 되기를. 같이 한 장면 예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미남미녀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 예, 한 해 동안 누구였을까요? 한번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립 씨.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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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우수한 한국말을 뭐 공부할 기회를 주신 바로 세종대왕 고마운 분이세요. 아, 정말 한글 공부를 하게 된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뭐 한글 하루에 다 외워놨어요. 아, 그래서 한글 그냥 한국어 쉬운 언어인지 착각했어요. 지금은 근데 어려워요 배울수록? 네 배울수록 더 어려워요. 한국말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였어요 배울 때? 고유어 제일 어려워요. 그 색깔 표현하는 단어 아.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발그레하다, 네. 불구스레하다, 푸르스름하다, 그렇죠. 네. 놀이끼리하다 막 이런 거죠. 희끄무리하다. 놀이끼리, 놀이끼리.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네. 네. 첫 번째 엘탄 씨. 예. 어째서 터키 선배가 고마워요? 아 터키 선배는 나한테 한국 문화를 알려주셔서 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이 선배한테 무엇을 배웠어요? 삼겹살 맛을 알려주실 선배인데요. 예. 해 같은 것도 해도 가르쳐요. 예. 술집이나 이런 문화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이 그런 걸 이제 사주신 거죠? 예. 오, 좋은 선배죠. 돈도 내줬어요, 선배가? 예. 아, 좋은 선배 맞네. 좋은 선배. 장가 갔어요?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한국 여자랑. 오, 아, 그래요? 예. 오, 엘탄 씨에게 한국의 문화, 그리고 뭐 삼겹살,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신 선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몇 살 위에 형이에요? 저 한 살이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한 살 차이? 근데 꼬박꼬박 형이라고 선배님이라고 해요? 야, 예의가 발라요, 이 친구. 예의가 발라요.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먹고 살 정도는 해요. 먹고 살 정도는 자신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 이름은 무라트고요. 알탄아, 알탄 씨의 선배고요. 저기 그 28살입니다. 예, 터키 이제 이즈믈 이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 선배 자랑 좀 해보세요. 선배는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나한테 이렇게 빨리 익숙해졌어요. 네. 덕분에. 덕분에? 네. 단점이 뭐예요? 형이 형의 좀 단점이 있다면? 한턱 많이 낼 거예요. 네? 한턱 많이 내요. 한턱 많이 내는 게 단점이다. 저도 이분들하고 네. 어울리고 싶어요. 왜 왜? 한턱 써주.. 아 내가 나이마니까 안 되겠네. 그냥 한번 써주세요. 아 내가 형 돼요. 브라이언이 형이에요? 네. 어, 그래요? 어? 엘탄 씨보다 형이래요. 아 그래요? 네. 놀랐어요. 원래 돼지고기 안 먹는 분이고 종교가 그랬는데 예. 왜 돼지고기 삼겹살을 권해줬어요? 아 제가 뭐 억지로 사실은 먹혀 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뭐 살다 보면은 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이제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사는 거는 좀 힘들고요, 그렇죠? 좀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뭐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예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뭐 먹으라는 말은 안 하는 거죠. 네. 예, 예. 지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짜발이 돼지고기 먹으라고 한 얘기예요.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대요, 네. 형이. 왜요? 왜 했냐고요? 당황스럽네. 무슬림 네. 사람이야, 네? 예? 무슬림 사람이야? 저요? 네. 아 저는 아닙니다. 저 무교인데요. 지금 저기 그 예. 그 뭐야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교회. 터키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 커요 사실은. 나이가 네. 넓고 한국에 네. 이제 일곱 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서쪽 문화하고 동쪽 문화가 좀 틀려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이제 돼지고기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계시고 뭐 크리스틴 캐톨릭 다 계시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요.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니 근데 주로 들어보니까 먹는 것만 주로 가르치셨어요. 회하고 삼겹살. 근데 뭐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거 어떤 거를 또 가르치셨어요? 절대 아니에요. 어?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아, 어, 다른 거 어떤 거? 예,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여자 술과 이런 심한 거 아니고 아, 그냥 술집이나 바 같은 거 아니면 클럽 같은 거에 많이 이렇게 내리고 어. 가는데. 아니 그런 거 한때는요. 한때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한때는. 한국 여자가 또 부인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소개팅 같은 거 안 해주셨어요? 아 제가 소개팅도 주로 안 해도. 네. 알아서 잘 찾아서 그냥 사귀어요 지금. 네. 공부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왜 공부 안 하고 여자친구 사귀어? 공부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삼겹살도 먹고 술도 하고 네. 소주도 마시고 결혼하셨어요? 예, 저 했습니다. 두 번이요. 두 번? 아니 아니 그런 결혼은 두 번 한 거 아니고 결혼식은 두 번 올렸단 말이죠 제 말은.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당당하게. 아 다르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터키에서 네. 한번 했다가 와서 이제 한국에서 한 번 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한국 여자들 좀 무서워하는 분들 많던데. 우리 와이프는 오히려 좀 착한 편이에요. 예 예 뭐 음식도 되게 잘해주고. 예. 예.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인데 우리는 네. 아직 주말부부입니다. 왜요? 예, 그 회사가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요. 주말에만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말부부. 예. 아내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여보야 사랑해. 터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웃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 터키에서부터 예. 그렇게 잘 안 웃으셨어요? 아, 이 친구는 터키에서도 잘 안 웃는 아, 그래요? 유명합니다. 텔레비전에 동생 나오는 거 보셨어요? 후배분 나오시죠? 예, 어제 안 그래도 저기 뭐야 그 500원 주고 예, 예. 유료로 보셨어요. 맞습니다. 예, 재방송 보셨습니다. 진짜 재방송 많이 보시죠. 동생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기분 참 좋았죠. 예,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무라트 씨가 봤을 때 아, 엘탄 씨가 이렇게 생활하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사실 잘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제가 예.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예. 예.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만나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선배니까 좀 많이 좋은 것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 예. 오늘 나오신 무라트 씨 고맙습니다. 하스칼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도움되는 분이 누구세요? 그건 바로 정이모라는 분이요. 사실 저만의 친구의 친구예요. 엄마의? 엄마의 친구의 친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6번 이사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이모분께서 자기 집에 오라고 해줬어요. 거기서 살고 엄마처럼 대우해줬거든요. 몇 달 정도를 살았어요? 반년 정도는 오래 계셨네요. 그리고 한 번 되게 아팠는데 꼼짝도 못할 정도 아팠는데 이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약 준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네, 이모가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챙겨주셨어요? 네. 유채영 씨는 가장 또 고마웠던 사람 중에 한 명? 꼽으라면? 고마웠다면요? 저를 데뷔를 해주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책방 아저씨였는데 그 사연이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뭐 왕조연 장국영이 한참 인기가 많을 때여서 천여유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사다가 이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용돈을 했어요. 그래서 책방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어느 날 그 책방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뭐 전화번호랑 뭘 써주시면서 추천서 비슷한 걸 네. 써주시면서 이걸 가져가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저랑 거길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표지 모델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델 활동을 쭉 하게 되면서 우와. 그 표지를 보시고 또 푼수들이라는 그룹을 만드시는 가수분이 이제 저를 보시고 발탁을 해가지고 아니 옛날에 네. 또 왕조연 닮았었잖아요.
쌍꺼풀 하기 전에요. 자, 자우스틴 씨, 또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축구 선수 이근호 씨 아세요? 박스 앞쪽 이근호! 이근호 슛! 결국 이근호 선수가 이근호 선수? 예, 예. 지금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 예.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근호 선수는 어떻게 아세요? 아, 옛날에 인천 그 뭐 이근호 씨 고향에서 만났어요. 인천 연수동에서 만났어요. 네네. 예. 그때는 우리 탁구 많이 쳐고 뭐 그때는 뭐 좀 형편이 없었는데 네. 그때도 뭐 집에 초대하고 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탁구를 많이 쳤어요. 이근호 선수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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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에 방송이 많이 돼요. 아, 이근호 씨 혹시 그 방송 본다면 뭐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후사코 씨. 네, 제가 3년 전에 부산에서 유학했었을 때요. 거의 겨울에는 거의 맨날 감기로 걸렸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또 오늘도 감기네? 그런 익숙해졌는데 여기는 이향희란 친구만 항상 축구를 갖다주고 어떨 때는 같이 자주고 그랬었어요. 뭐 감기 걸렸는데도. 그냥 친구인데도 계속 여기 수건을 갈라주고 아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이향희.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아이고 그때는 화장을 좀 안 했네. 아니 이향희 씨랑 지금도 연락을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우리 집에도 오고 많이 연락해요. 포켓인 씨, 보건실 선생님은 누구? 옛날에 동양공전 다녔을 때 한 번 네. 점심 스파게티 요리하다가 손을 태웠었거든요. 손 그래서 보건실 가가지고 보건실 선생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 후에는 친해졌고 네. 그래서 그분한테 조언을 많이 받고 상담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그래요? 지금도 연락하고 얼굴에 이렇게 남을 위한 배려 이런 게 써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에 와서 생긴 한국 부모님이 혹시 생기신 분? 네. 마리아. 한국 엄마 있어요. 한 번 한국에 너무너무 아팠을 때 있어요. 네. 그때 울면서 독하지 했는데 어머니가 다 지워주고 도닥거려 주셨어요? 예, 도닥거려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엄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쪽에 제 엄마, 진짜 엄마예요. 프랑스 엄마시고 그리고 맨 왼쪽 아래에 계신 네. 분이 네. 한국 엄마. 한국 엄마. 마리아는 왜 저러고 있어요? 네? 공중부양 중인 것 같은데 떠 있는데? 저 무슨 심령 사진인 줄 알았어요. 다리가 없어, 다리가. 또 있어요, 하늘에. 다리가 없어. 한국 엄마, 어디 사세요? 인천에서. 인천에? 예. 글립 씨, 지금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다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사람들 고맙다는 거잖아요. 네. 혼자서 세종대왕님이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사람 고마운 사람 있어요 또? 있죠. 누구 있어요? 제가 공연단에서 이러다가 저기 고마운 매니저였어요. 그 매니저 저한테 많은 도움이 주고 제가 여기 이렇게 말할까? 세종대왕님을 더 많이 만나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요. 드라마 보면은 한국의 시어머니들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며느리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 많이 보잖아요, 크리스라 씨. 그렇죠. 하지만 다 한국 시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이정자 시어머니 진짜 잘해줘요. 이정자 시어머니. 이정자 시어머니께서는 네.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예쁘다고 보다 우리가 성격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잘 맞아요. 오? 시어머니랑 크리스나가 성격이 비슷한 점이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엄마처럼 와이프 결혼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시어머니도 재미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좋고 착하고 친절하고 똑똑하고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크리스티나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야, 그래요. 안드레 씨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 장모님. 근데 저는 결혼해서
아마 두 명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우리 와이프도 엄마 같이 같아요. 제가 솔직히 환자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예. 뭐 초콜릿,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아, 그거 먹지 마. 과일 많이 먹으라. 그래서 과일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학교 갈 때 도시락도 사줍니다. 와. 그래요. 장모님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장모님 제일 많이 하는 말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장모님 무서워요? 네. 어떨 때 제일 무서워요, 장모님? 뭐 그냥 성격이 좀 강해서. 성격이 강하세요, 장모님이? 장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서양에서 온 사위가 온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참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참 좋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내 딸한테 잘하고 다 완벽해요. 예. 예.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자꾸 무으라 무으라고. 아니 내 식구가 될 텐데 잘 먹어야 건강해야 내 딸한테 돈도 잘 버려주고 가정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네. 아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평한 게 있어요. 잘 안 먹어요. 뭘 그렇게 안 먹어요? 특히 김치는 더 안 먹어요. 아직까지 김치 우리나라 김치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네. 안 먹어요 아직까지. 왜 김치를 안 드세요? 그냥 맛이 잘 안 맞아요. 묵은지 같은 거. 특히 묵은지. 묵은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새 것도 잘 안 먹고 어째도 내가 김치를 먹을 거예요. 어떻게든 먹여보실 거예요? 네. 혹시 앤드류가 장모님 처음 봤을 때 실수한 거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머니 부르는 거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름 뭐 옥자. 옥자 옥자. 아니요, 자네 보게. 옥자만 불렀는가? 옥자 김 이랬잖아. 옥자 김? 그래갖고 엄마 그날 놀려갖고 자네 주려고 음식 하다가 기절할 뻔했어. 그리스나 씨도 시어머니 이름 부른 적 있죠? 그렇죠. 제가 그냥 바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설명 할 때야 우리 이정자예요. 그냥 편하게 해요. 아, 시어머니 소개할 때 우리 이정자예요. 아니 어머니 그 텔레비전에 우리 사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떠세요? 좋죠. 그때 처음 볼 때는 외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는데 갈수록 좋은 일만 생기고 우리 사위 아이머니 텔레비 오늘 나오고 있어요. 뭔 놈이다. 네. 예. 사위 덕분으로 서울까지 올라 부산서 서울까지 올라가지고 예. 또 이 사람 많은 데서 또 이야기 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전은 처음이세요? 아, 처음이죠. 사위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마이크는 안 뺏기시는 거 보면 저 안드루 씨, 이 기회에 장모님에게 엄마, 나 이것 좀 꼭 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앞으로 요즘 우리 애기 너무 잘 봐주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봐주시고 저한테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죠? 그러게, 애 봐달라고 하는 거. 애 봐달라고. 본인한테도 잘해달라고.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지가 먼저 잘하지. 그래, 먼저 잘하지, 그럼. 그러니까. 잘하긴 잘해. 김치도 잘 안 먹고. 김치만 잘 안 먹어서 그렇지, 다른 건 참 잘해. 혹시 어머니 볼에 뽀뽀해 본 적 있어요? 그치? 네? 어머니한테 뽀뽀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 오늘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볼에다 보세요. 한국에서 많이 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고마워. 정수경 씨 어떠세요 지금? 아우 너무너무 재밌으시고 어머님이 정말 사위를 너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극복하기 힘들잖아요. 그 어때요? 정말 저런 장모님 생기면 다 결혼할 만하죠? 예. 오, 대답했어요. 대답했어. 엘타시. 부러웠어요 지금? 그지 어머니 귀여우시죠? 예? 부러웠어요? 예. 엘탄 씨가 원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김치 잘하고 김치 좋아하나 보다. 그 착하고 집에서 같이 살면 좋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사는 게 좀 힘들어서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예. 스티브. 네. 저런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싫어요. 참 솔직한 분들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동안의 미술사분들은 그냥 아, 예, 그래요. 좋아요. 한국사람 뭐 재밌는 사람들 너무 솔직해요. 너무 솔직하게 그냥 싫어요, 전 장모님. 한국 부모님에 의해서 한국을 알려준 스승. 네. 자, 오케스트라 선생님, 대빈 씨. 네. 고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선생님 한국 분이었어요. 네. 한국 문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김 선생님. 김 선생님. 네. 아, 저분이시네요. 한국 식당에 데려가 주셔서 불고기 사 주시고 나중에 한국 마트에서 멜론 맛 아이스바 사 주셨어요. 대빈 씨의 오케스트라 선생님. 예, 영원히 또 기억에 이렇게 남는다 그러니까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네. 자, 대빈 씨가 한번 불러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와. 오래간만이네요. 대빈 목소리 직접 들으니까 매우 반갑네요. 아, 저도요. 김영구 선생님. 예예. 예. 지금 거기 현재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여기 4시, 새벽 4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이고, 주무시다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 대빈 씨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니까 어떠세요? 아예 하여튼 너무 저기 뭐야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했는데 한국에서 하여튼 뭐야, 라디오 뉴스캐스트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 김 선생님. 옛날에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한국에 오시면 맛있는 고기 대접해드릴게요. 데빈. Yes. 데빈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그리고 선생님 오히려 고마워요. 네. 자, 선생님. 예예. 예. 네, 너무너무 늦은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예, 선생님 언제 꼭 한국에 오시고요. 오시면은 대빈 씨가 또 안내를 해주신다니까 예, 꼭 오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준 게 바로 이 오케스트라 김 선생님이시고 또 그래서 한국까지 또 이렇게 와주신 대빈 씨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김 선생님 덕분에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네. 대리 결정 친구. 네, 저 한국에 와서 대리 결정 친구를 사귀었어요. 네. 대리 결정 친구? 그게 뭡니까? 네. 대리 결정 친구가? 제가 정말 결정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네. 사소한 일도 결정 못해요. 결정 못할 때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설명하고 이 친구가 대리 결정을 해주는 아니. 거예요. 아니, 자기가 결정해야죠. 근데 어떨 때 진짜 아니 보통 진짜 사소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면 먹고 잘까 아니면 그냥 잘까. 그냥 진짜 사소한 거잖아요. 맞아.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몸에 안 좋아서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라면 먹고 잘까 아니면 그냥 잘까. 그 친구가 자신 있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리고 큰일에 대해서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왕십리 건너편에 있는 동네로 이사 갈까? 아니면 포항으로 이사 갈까? 그렇게 결정하는구나. 결혼할 때도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남자 어때? 결혼할까 말까? 네. 다라 씨는 네. 남을 미래를 볼 줄 아는데 왜 본인 미래를 못 결정해요? 더 높은 시점이죠. 남자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잘 될 확률이 높다. 둘이 손 잡아봤어요? 몰라요. 잡았다. 아, 근데 그게 그거랑 관련 없이 네. 처음 만날 때부터 결정을 해준 사람이에요. 아니, 그 남자분이 뽀뽀하자고 결정을 내리면은
뽀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야, 됐어. 오늘은 너랑 뽀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나 남자친구예요. 네? 그런 친구가 있군요. 네. 마리아 씨, 이유철씨 누구예요? 제 남자친구예요. 한국 왔을 때 아주 도와 많이 줬어요. 뭐 내 아파트도 알려줬어요. 내 학교도 알려줬어요. 소파랑 TV도 나한테 줬어요. 지금 TV 없어요, 내 남자친구. 마리현 씨가 지금 19살이죠? 네. 예. 유철 씨가 7살 정도 많겠는데요, 느낌이? 어, 좀 차이가 좀 많아요. 8살? 9살. 와우! 예. 여러 살이라고 아, 그러지 않아요? 혹시 아니 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남녀 관계니까 연인 관계니까 이거는 모르는 얘기라고 그죠 이우철 씨? 네. 예 고마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안한 사람도 있고 뭐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예? 나한테 돈 떼어먹은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전에 저한테 어 제가 가수가 되면 손에 장을 짓는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번 앨범 낼 때마다 꼭 방청객에 와가지고 그렇게 아, 저를 괴롭혔어요. 아, 이 무대가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만나와요. 네. 특이하네요. 그 인연이 안 끊어지고 계속. 네. 특이하네요. 저는 크리스티나 씨한테 좀 여쭤볼게는데 네.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네.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 있어요. 성악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살다 이제 가끔가다 들어오면은 저한테 가끔가다가 무슨 막 뭐 이러거든요? 이게 뭐 이게 아. 자기랑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이게 참 뭐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근데 아, 이게 뭐예요? 그거 네. 아닌 것 같대요. 어머!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뭐야? 네. 그 뜻이에요. 아, 너 뭐야? 이거 뭐야? 아, 너 뭐냐? 맞아 이거 그 영어로 What do you want? 아, 뭘 그거처럼. 원하냐? 뭘 원하냐?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원해. 이거 그거 아니야? 쌈쌈 먹어. 쌈쌈 먹어. 쌈쌈 먹어. 쌈쌈 먹어. 쌈쌈 먹어. 자, 엘탄 씨. 예. 저한테 미안하신가 봐요? 안, 아, 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엘탄 씨가 제일 미안한 사람. 우리 학 학교 앞에 한 튀김집 있거든요. 네. 그 튀김집이 뭐 좀 미안해요. 그 왜냐면 튀김집 왜 미안해요? 그 항상 가는데 이거 그렇게 공짜로 튀김도 줘요. 나 네. 그 우리 친해졌는데 그 고추 튀김 안 만들어요. 근데 그 새로운 튀김집 생겼거든요. 그 가끔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숨어서 먹었는데. 고추튀김 먹고 싶어서 예. 튀김집 이모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모는 알아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서 예. 엘탄 제가 더군다나 이제 텔레비까지 나오는데 저 집 가서 저쪽 보시고 예. 이모 배신해서 미안해요. 배신 배신 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새 집에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아, 이모한테 고추튀김 메뉴를 줘. 이모한테 저쪽 카메라 보시고 예. 이모 좀 고추튀김 만들어 주세요. 자 버리. 네. 연세대학교 교수님 진짜 미안해요. 왜 교수님한테 왜 미안해요? 나쁜 학생이니까. 왜 나쁜 학생이에요? 진짜 예, 한국 문화 이스라엘 문화 진짜 따라요. 네. 그러면 많이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화낸 적 있어요? 어, 그래요. 교수님도 놀랐을 거예요. 연세대 교수님들이 진짜 미안합니다. 왜 미안합니다? 아마 나쁜 학생이니까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랑해요.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너무나 한국말 잘하고 뭐 잘 어울리니까 그렇지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달라서 예. 하지만 지금 뭐 다 예, 적응해서 고마운 분들 예, 잊지 말아야겠죠. 자, 우리 미래들의 수다를 대표해서 우리 도미니크 씨가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미스터 3년 동안 열심히 봤던 분들이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혜자님, 미혜리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